자, 2017 고1 3월 모의고사 28번. 원래 이제 어법 문제인데, 다시 어법 문제로 내기에는 그렇게 어법이 매력적이진 않아. 그냥, 그리고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한번 살펴보자. Take time, 시간을 가져. 어떤 시간? 만화를 읽을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이것은 This is worthwhile. 가치가 있어. Not just 이거는 뭐냐? Not only, but also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자, 그것은 가치가 있어. 왜? 왜냐하면, 그것들이 make you laugh, 너를 웃게 만들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뭐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지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뭐에 대한? 어떤 삶의 본성에 대한, 본질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너를 웃게도 만들지만 어떤 인생에 대한 지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얘기야. 그러면서 그거에 예시가 들어가겠지? 자기가 실제로 했던 거 찰리 브라운과 브론디는 자, 일부였어. 뭐에? 나의 아침 일상의 일부였어. 일부이다. 그리고 돕는다. 뭐 하도록? 이거 준사역이지? 내가 그날을 시작하도록. 어떻게? 미소와 함께 그날을 시작하도록 도와준다. 네가 그 만화 구역을 그 신문에 만화 난을 읽을 때 cut out. 만화를 잘라라. 어떤 만화? 너를 웃게 만드는 만화를 잘라라. 그리고 post it. 그걸 게시해라. Wherever you need it most. 네가 그것을 가장 많이 필요하는 어느 곳에든. 자, 예를 들어가 나오지? 뭐와 같은? 너의 냉장고나 또는 at work, 일터와 같은. 그지? 그런 어떤 곳에서든. 그래놓고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면 그거의 구체적인 설명이지. 자, 뭐 하기 위해서? 부연 설명이야. Every time you see, 너가 그것을 볼 때마다 you will smile. 너가 미소 짓고. 느끼기 위해서 너의 영혼이 lifted, 어떤 올라간다는 것을, 너의 영혼이 고양된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Share, 너의 가장 좋아하는 것을 공유해라. 너의 친구와 너의 가족과. 또 so that, 콤마 없으니까 뭐만 하기 위해서지. 모두가 좋은 웃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또한. 자, 그러면서 take your comics, 너의 만화를 가져가라. 너와 함께. 언제? 네가 go to visit sick friends, 아픈 친구들을 방문하러 갈 때. 그런데 그 친구들은 can really use a good laugh. 그렇게 좋은 웃음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어. 그렇게 웃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왜 아픈 사람들한테 웃음을 줘서 활력을 줄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은 이거야. 자, 뭐야? 뭐에 관한 글이니? 자, 만화가 가치가 있다. 왜? 웃게 만들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지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야. 그만큼 만화가 좋다. 이런 식으로 이 글은 그냥 촥촥촥촥 올라가고 있어. 그지? 그래서 뭐 내용상으로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어법, 기존의 어법으로 나왔는데 어법 한 번만 더 정리를 하고 이거 마무리하도록 할게. 자, 바로 가면서 보자. 이거는 뭐 to 부정사니까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고. 이거는 not just, but also, not only 하고 똑같은 거다, 이거. 나돈이하고 똑같다는 거. 그리고 자 뭐다? because 하면은 주어 동사 나오지. 응? because 하면 주어 동사. 그거 별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help가 무슨 동사? 준사역이잖아. 그래서 여기 명사 다음에 이렇게 to도 나올 수 있고 to 생략하고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지. 그것도 체크하고. 그리고 이 원래 기존에 이게 문법으로 나왔지? 자, 여기 부사절이고 여기 왜 동사가 없으니까 명령문. 근데 이건 관계사야, 관계사. 그래서 주격이니까 여기 단수니까 makes. 그리고 이 make는 또 무슨 동사? 자, 사역이니까 여기 뭐가 왔어? 동사 원형 오는 거. 그리고 wherever you need it most. 네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든. 자, wherever 됐을 때는 뒤에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인다는 거야. 그리고 이 every time은 이게 부사절이다. 네가 그것을 볼 때마다 너는 웃고, 그리고, 느낄 거야. 이거 좀잘 봐야지. 자, 뭐를 느끼니? 너의 영혼이 고양되는 것을. 자, 이거 오형식이야. 느끼는 거야. 뭐를. 네 영혼이, 자, 영혼이 뭘, 다른 거를 올리는 게 아니라 지가 들려지잖아. 그래서 여기 ED 왔다는 거. 그지? 요거 좀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래. 그 다음에 뭐 별거 없네. 이거는 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여기 빠져있고. 그지? 요 정도. 요 정도 뭐 체크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쓰겠습니다.